안녕하십니까? 야, 왜 여기 싶겠다. 저 사람? 저번에 또 누구야? 아, 지난주에 보셨잖아요. 지난주에 스파게티 해주고 집 빌려주고. 네, 다시 웃었잖아요. 어제 한 주만에 그렇게 싹 잃어버리세요. 자, 오늘 곡을 끝내보자. 아, 벌써부터 해볼까? 나도 그럼 녹음 준비를. 어, 왜? 뭐야? 맨 얼굴이다. 어? 진짜 맨 얼굴 아니야? 귀걸이, 모자, 지금 화장도 지웠나 봐요. 화장도 지웠어요. 이건 뭐야? 오빠, 뭐예요? 오빠, 이렇게 허세남이었어요? 소리야? 사실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녹음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. 옷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평소 하던 대로 곡 분위기에 따라서 녹음 부스에 불을 다 꺼버릴 때도 있고 제가 옷을 다 벗고 녹음할 때도 있고 술을 마시지 말자는 곡인데 약간 취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진짜 술은 마시긴 좀 그렇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위해서 포도주스 와인잔에 따라서 가져왔죠. 진짜? 독특하다. 일단 해보겠습니다. 자, 어떤 남자가 있어. 어떤 남자의 앞엔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남자가 있지.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랩을 해보겠어. 내게 진심을 말하는 거야? 술은 절대 주지 마. 아,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구나. 내게 진심을 바라면 그 술은 절대 주지 마. 헛소리를 하고 왕 말하라. 예.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. 굳이 움직이지 않는데. 한 번 더 해보자. 야, 그 나한테 상황을 줘. 약간 다른 상황. 알았어. 넌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너한테 술 먹자고 했어. 야, 오케이. 여자친구가 누구야? 약간 이미지. 혜진인데. 어. 여자친구가 혜진인데. 갑자기 술 먹자고 했어. 너. 오케이. 됐어. 해볼게요. 잘한다 이제. 내게 진심을 바라면 그 술은 절대 주지 마. 헛소리를 하고 왕마이 춤을 출 거니까. 남자는 전부 똑같대. 아니 술 마신 남자는 다 똑같애. 아, 그러니까 내게 술을 주지 마. 혜진아. 좋은데? 이게 착붙이다. 이게 착붙이다. 착붙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저 화사인데요. 네. 오빠 작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 완전 좋죠. 안녕하세요. 오다가.
절대 주지 마 헛소리라고 악마의 춤을 출 거니까 마치 밖엔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세상이 너무 험해서 널 내 옆에만 둘 거니까 남자는 전부 똑같대 아니 술 마신 남잔 다 똑같대 너 말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건 네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술을 주지 마 맨정신에도 충분히 외로우니까 위지를 하게 날래 버려두지 마 사랑 찍고 본능 알기 전에 너부터 먼저 알고 싶으니까 야 이성적이고 싶어 이게 나의 값이라는데 싸게 주고 싶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 내가 하는 말이 수작이 되지 않 기분 좋게 우리 물잔으로 짠 싫어.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분을 주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아예 높은 기분을 주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분을 주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분을 주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 마 두 잔 비워내기 싫어 yeah.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감사합니다 오 좋다 다 있죠 다 있죠 노래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연기도 있고 연기도 있고 이 무대 연출은 누가 아이디어를 했어요? 오빠가 네. 테이블이랑 이런 거 다 이게 뭔가 정말 어떤 꿈을 이룬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하사는 어땠어요? 오빠랑 이렇게 무대를 꾸미게 된 게 제가 막 별이 빛나는 밤으로도 활동하고 했는데 맞아요. 오늘이 저는 제일 재밌는 되게 굉장히 재밌는 무대였어요 그 얘기 마마무가 들었는데 아니요 아니 설치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멋지네